네, 오늘 중국의 과학기술 혁신에 대단한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혁신 드라이브 정책에 따라서 중국의 과학기술 혁신 분야의 그 인풋과 성과가 정말 압도적이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몇 가지 저희들이 어떻게 한국의 포지셔닝을 해야 될 것이냐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티타님의 케이스에서 보았던 것처럼 중국의 R&D의 그 수준에 따라서 우리의 R&D 기획의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이렇게 R&D 분야, 혁신 분야에 여러 가지 로드맵과 방향과 프리즘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R&D 분야 혹은 그 혁신 시스템 분야에서 뭔가 한국과 중국 간에 연계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있지 않겠는가. 그다음에 뭐 신형 도시라든지 인터넷 플러스 제조 2025 1대1로와 같이 혁신하는 방법, 경제하는 방법, 성장하는 방법을 새롭게 하고 또 혁신과 성장과 경제의 공간을 서로 확장하는 이런 중국의 혁신 드라이브에 있어서 한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이런 몇 가지 논의 이슈가 생각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세 분의 토론자를 먼저 모시고 좀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우리 발표하신 분들께서 잠시 응답을 하시고 그다음에 플로어에서 또 질문을 받고 진행하는 순서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연구재단의 국제협력센터 나성원 센터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5분 정도 해주시고 또 말씀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연구재단 나상원입니다. 앞에 발표하신 분들 잘 들었고요. 첫 번째 발표하신 홍 박사님께서 전반적인 현황을 말씀드렸듯이 저도 한중 간의 과학기술 협력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우리가 한국과 중국과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진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전반적인 것을 좀 한번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92년도에 한중 간의 그 수교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같은 해 92년도에 한중 과기협력 양해각서가 과기부 장관급에서 협의가 되어서 양해각서를 맺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에 연관되어서 중국은 한국 측에다가 중한 과기협력센터를 개소를 하고 그리고 한국은 중국에다가 한중 과기협력센터를 계속키로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중국 측에서는 한국 땅에 나와 있는 과학관 숫자가 4명이었고, 한국은 중국에 한 분밖에 나가 있지 않은 상태여서 중국은 중한과기협력센터를 한국에 설치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은 반면에 한국은 중국의 그 한중과기협력센터를 둘 필요성이 굉장히 강하게 대두가 되어서 93년도 9월 달에 한중과기협력센터가 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정부 차원에서 과학기술 공동위원회가 격년마다 오가면서 개최하도록 되어 있어서 올해가 13차로 중국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과 중국 간의 과기협력에 대한 체계를 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가 정부 레벨 간에서의 그런 그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이것은 지금 창구가 한국은 미래부가 되고 중국은 과학기술부가 될 거고 여기 MOU를 근거해서 과학기술 공동위에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어떤 분야를 협력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것은 좀 규모가 큰 공동연구를 지원하고 있고 매년마다 어떠한 분야를 지원할지는 과기공동위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원하고 있는 그 루트는 저희 연구전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원기관, 펀딩 에이전시인 저희와 같은 기관에서의 협력하는 방법입니다. 그건 어떤 거냐 그러면 똑같이 저희와 유사한 자연과학기금위원회라고 하는 중국의 NSFC하고 MOU를 맺고 매년마다 저희가 공동연구, 공동세미나, 인력교류에 관련된 세 가지 유형의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NSFC하고는 저희가 매년마다 한중 기초과 교류위원회를 통해서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다 그러면 앞서 발표하신 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각각의 주간 연구기관들, 연구소 단위별로 각각 중국에 있는 연구소나 또는 대학과 중국에 있는 대학이 서로 MOU를 근거하거나 협력에 대한 부분을 하기로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자체 협력하는 방법들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 부처가 미래부 차원에서 지원되었던 공동연구가 2004년도부터 올해까지 쉬운 세 건에 약 128억을 지원을 했고요. 재단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93년도부터 지금까지 공동연구는 소규모입니다만 약간 360건, 공동세미나가 244건 정도, 인력교류, 신진과학자 교류가 약 한 310명 정도로 저희가 지원해서 지금껏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느 자료에 보니까 최근에 국내 25개 출연 연구기관이 2014년부터 2년 동안 약 북경대나 중국과학원, 청와대 등과 관련돼서 약 30건의 공동연구를 추진했다라고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때 분야로 본다 그러면 ET 분야가 34%로 최고 많은 분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BT, NT, IT 그리고 융합 분야 순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료가 많은데 5분이라는 말을 해서 제가 건너뛰고 잠깐 한중 간의 그 과학기술 관련된 통계를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개발 인력 수에 보겠다 그러면 2014년도 통계치입니다. 양국을 비교하기 위해서 조금 지났습니다만 201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에 연구개발 인력 수가 한국이 약 한 43만 명인 반면에 중국이 371만 명 정도로 약 8배, 9배가량 되어지고요. 순수한 연구만 하고 있는 연구원 수를 비교해 봤을 때는 한국이 34만 5천 명인데 반해서 중국은 154만 2천 명 정도, 약 한 5배 수준이고요. R&D 경비를 본다면 우리가 605억 불인 반면에 중국은 우리보다 4배가량 많은 2119억 불이 되고 있고요. 특이한 것은 우리가 OECD 기준으로 알고 있는 기초응용 개발이라고 하는 그러한 R&D 비율을 봤을 적에 한국은 18대 19대 63인 반면에 중국은 5대 11대 84로 굉장히 산업 개발 쪽에 대한 역점을 두고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S세 논문 발표 수 같은 케이스는 제가 2014년도에 약 한 54,700편 정도였는데 중국은 25만 3,600여 편, 그래서 우리보다 4.6배가 많고 세계 2위를 차지한 것이 중국이 갖고 있는 과학기술 관련된 통계치입니다. 제가 일일이 발표하신 분들 다 코멘트를 좀 하고 싶습니다만 다 할 수는 없고요. 한두 가지씩만 말씀을 좀 드리면 먼저 그 바이오 분야 같은 케이스에서는 제가 사실 이 자리에 불려온 것도 93년도 처음 중국 한중과기협력센터가 만들어질 때 초대 주재원으로 한 3년간 근무를 했었고 지금은 저희 재단에서 국제협력센터를 맡고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불러온 것 같은데요. 제가 있을 때 20년 전입니다만 그때부터 중국은 뭘 했냐 그러면 바이오 분야에서 종자, 모든 세계에 있는 생물에 관련된 종자를 모아가지고 종자은행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인즉슨 나중에 지구에 여러 가지 재난이 왔을 때에 보관해야 될 식물의 모든 종자들을 종류별로 이렇게 모아두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 생물 다양성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바이오 분야 쪽에 있어서 말씀하셨던 그 박사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생물 다양성이나 생물 정보에 관련된 특히 농업 쪽에서에 대한 종자 관련된 부분에서의 협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소재 분야 쪽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중국이 경제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자원 강국입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 관련된 부분, 아까 희토류 같은 것이 있는데 아마 중국에는 모든 분야에 자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그 협력할 적에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제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재료 관련된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해양 분야에 관련되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에 대한 해양에 관련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중국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연구비를 투자해서라도 중국과 또는 일본과 해양 분야 관련된 전략적인 과학기술 협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더 중요한 것은 양국이 가지고 있는 해양 관련된 각종 기초 자료들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초과학과 거대과학 부분은 워낙 그 중국이 많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들으면서 제가 재언하고 싶은 것은 뭐냐 그러면 중국은 다른 거에 비해서 굉장히 관계를 중시하는 그런 문화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중 간의 협력을 할 적에는 관계 중심의 실질적 과학기술 협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구성한다고 하는 것은 단시간 내에 물질을 투자했다고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은 특성상 실리를 굉장히 추구하는 것 같지만 대의명분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고요. 그동안 맺었던 관시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는 것이 중국의 문화입니다. 따라서 과학기술 협력 같은 경우도 충분하고 장기적으로 인력교류 차원부터 시작해서 사람을 알고 그리고 신뢰를 주물이 내가지고 나중에 훨씬 더 좋은 그러한 연구 협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인력교류하고 상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들이 말하는 실리적인 것처럼 우리 한국이 말하고 있는 체면이나 보여주기식 그러한 협력보다는 양국 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중국 측이 가지고 있는 대의 명분인 뭐 기후라든가 또는 뭐 해양이라든가 이런 규모가 있고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에 관련된 대의 명분을 가지고 많이 연구할 텐데 그런 것들에 실질적으로 인력교류를 근간으로 한 그런 협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협력을 할 적에 다변화하고 공동대응이 필요한데 지금 중국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개방되어져 있고 민간 차원에서의 협력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20년 전 우리 수교하기 전 또는 중국이 개방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국가가 통제하는 협력을 많이 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많이 개방되어져 있고 그리고 연구자 간에 또는 민간 차원에서 협력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정부 주도의 그러한 과학 협력보다는 민간 차원의 협력을 좀 많이 강조하되 어떤 때 도움이 필요하냐 그러면 협력하다 보게 되면 제도나 국가적인 문제나 법률의 문제가 있을 적에는 좀 국가가 서포트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각기 연구 협력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 국내에는 좀 컨트롤 타워가 없이 제각각인 것들이 없잖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좀 전부 다 그런 공동 연구를 함에 있어서의 정보 공유라든가 또는 그리고 연계할 수 있는 거점 마련 등을 필요한 그러한 컨트롤 타워의 기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이고 기획 기초적인 연구분에 있어서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포닥이나 석박사 과정 또는 신진 연구자들이 지속적으로 인력 교류하고 공동 세미나 할 수 있는 그래서 점차 큰 규모의 공동 연구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각 연구소나 각 기관에서 이미 만들어줬던 모든 연구 거점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연계해서 협력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서 간단하게 말씀으로 재원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장님 감사합니다. 네. 한중과학기술협력의 현황과 또 여러 좋은 재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발표자들에 대해서 특별한 뭐 질문은 없으셨는데요. 오히려 발표자분들께서 지금 한국의 한중과학기술협력의 연구 분야라든지 정책을 수립하고 또 집행하는 이런 분야에 있어서 현장에 계시니까 그 한중과학기술협력의 방향이나 규모나 깊이가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가 또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로 포스코 경영연구원의 심상영 박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포스코 경영연구원의 심상영 수석연구원입니다. 이렇게 많은 그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분들이 모이신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사실 그동안 중국 경제라든지 아니면 기업 경영과 관련된 분야를 주로 봐왔기 때문에 오늘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좀 생각을 하면서 자료 준비를 했는데 아무래도 네, 기업의 그런 현장에 가까이 있으면서 보고 느낀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 자료집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이제 한국은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이고요. 대만을 제외하고 두 번째로 중국에 대한 그 수출 의존도가 높은 그런 국가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그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75% 정도 되는데요. 그 수출에서 이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또 뭐 27.8%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155페이지 그래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최근에 그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뭐 15% 이상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우리나라 전체 수출도 뭐 마이너스 10% 가까이 그렇게 떨어질 정도로 좀 부진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대한 한국의 그동안의 수출을 보면은 사실 90% 이상이 다 중공업 제품이었고요. 그 가운데서 이제 IT 제품이 한 절반 정도, 나머지 절반이 이제 IT 이외의 다른 중공업 제품인데 156페이지를 보시면 IT 제품을 제외하고 나머지 중공업 제품 부분에서 그 수출 증가율이 10% 이상 그 줄어드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중공업 제품을 대체할 그런 제품들을 그런 경쟁력을 가진 제품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그 중국에 대한 수출은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고 한국 경제 전체가 이렇게 성장을 회복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는 가운데 한국의 주요 제조업들, 주력 산업들의 그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사실 굉장히 급격하게 축소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57페이지를 보시면 뭐 석유화학 산업이라든지 철강 금속 산업, 또 전자 산업, 그리고 기계 산업, 대부분 산업에서 2014년 기준으로 중국과의 그런 어떤 기술 격차 연수가 1년 이상을 기록하는 그런 업종의 그런 제품들이 사실 많이 눈에 띄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08년 대비해서 비교를 해보더라도 저희가 중국에 비해서 가지고 있던 기술 우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중국한테 따라잡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는 그 고기술 제품의 수출 비중이 뭐 과거 한 그러니까 중국 뭐 개혁개방 초기라고 할 수 있는 뭐 90년대 중반 같은 경우는 이런 고기술 제품의 수출 비중이 뭐 15% 전후에 불과했는데 최근에는 거의 뭐 40%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중국이 기술 부분에서 굉장히 급격하게 추격을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한국을 추월하면서 이렇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중국 정부가 굉장히 아까 뭐 발표하시면서 이제 저는 굉장히 생소한 부분이었지만 많은 부분도 오늘 배웠는데요. 발표자 분들께서 중국 정부가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치밀하게 상황을 파악을 해서 목표를 설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제조업 또 산업의 발전 부분에 있어서도 중국이 굉장히 구체적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정부가 주도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르렀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아까 앞에서도 말씀 많이 하셨지만 뭐 제조 2025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산업 기존의 그 제조업 플러스 인터넷이라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어떤 전통산업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경쟁력을 잃고 있는 그런 뭐 전통 제조업 같은 경우도 인터넷 기술을 이렇게 합쳐서 새로운 그런 경쟁력을 가진 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 그리고 중국 제조 2025를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지금 세계 최대 제조 국가 경쟁력 또 기술 경쟁력을 가진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같은 그런 경쟁력을 보유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국가 목표를 세우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국가 목표에 맞춰서 사실 굉장히 R&D 투자도 또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뒷부분에 그냥 구체적으로 철강 산업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강 같은 경우 사실 뭐 중국이 제조 플러스 인터넷이라고 했을 때 저희가 굉장히 뭐 어떤 구호성에 그치거나 또 막연한 그런
정책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그 전통 그 특히 이제 중국 철강 산업 같은 경우는 공급 과잉 문제 때문에 굉장히 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산업으로 지적이 되고 있지만 이러한 전통 제조업에다가 그 IT 기술을 접목을 시켜가지고 훨씬 더 이렇게 혁신적인 그런 산업 전체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 나가는 쪽으로 변모를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62페이지를 보시면 그 이러한 그 철강 산업과 인터넷 플러스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냐면 지금 철강 산업의 전자상거래 급증 현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자상거래 플랫폼, 철강을 주로 다루고 있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지난 2년 동안 한 4배 가까이 증가를 했고요. 이러한 그 전자상거래를 통한 철강의 거래량도 2년 동안 거의 뭐 6배 가량 급증을 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철강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좀 무겁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운송비가 워낙 많이 드는 제품이기도 하고 또 주문 생산이라고 저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고객이 주문한 거에 맞춰서 생산을 하는 제품인데 이것이 어떻게 그 전자상거래가 되겠냐라는 게 이제 기존의 생각이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떤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놓고 뭐 금융과 그리고 어떤 물류 그리고 사후 서비스 이런 거를 다 결합시켜 나가는 그런 개념의 비즈니스 모델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고요. 그 밑바탕에는 뭐 빅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인터넷과 관련된 그런 기술이 그러니까 산업하고 이렇게 합쳐져서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전에 그 라스 센터님도 말씀하셨지만 중국이 굉장히 많은 그런 기술 투자를 하는 가운데 그러한 투자가 또 구체적인 어떤 산업화되는 부분에서 또 굉장히 강점을 보이고 있다 말씀하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상해 보광이라고 중국에서 가장 경쟁력이 강한 철강 업체인데요. 이 업체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 어떤 기술 개발 기본적으로 뭐 R&D 투자 비용은 굉장히 뭐 확대시켜 나가면서 또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특이하게 골든 애플 팀이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뭐 기존에 약간 좀 뭐 말씀하신 관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또 아니면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게 좀 굉장히 강해가지고요. 보면은 또 반대로 보면은 약간 지적재산권에 대한 개념이 없다라고 저희가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의 기술이 개발이 되면 그것이 이제 철강업 전체 그 네트워크 안에서 서로 그 기술을 공유한다거나 뭐 한국 내에서 개발된 거를 다른 데 전파시켜 나간다거나 벤치마크 한다거나 이런 작업들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업과 그다음에 어떤 정부의 그런 순수 과학기관과의 협업 같은 것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 보강 상해 보강에서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이렇게 새로운 그런 기술 개발의 어떤 모델로 좀 보여지고 있는 게 이 골든애플 팀 같은 경우는 뭐 약간 TF 비슷하게 뭐 3년 단위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뭐 보시면 되겠지만 조금 더 이렇게 저희가 보기에 저희가 눈여겨 봐야 될 부분은 결국은 굉장히 철저하게 시장 그리고 고객 위주의 그러한 실용적인 기술 개발을 지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혁신은 그냥 문을 닫고 실험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실험실 안에서 어떤 뭐 이렇게 차를 뭐 개발을 하고 또 뭐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차가 달리는 게 하는 게 혁신이다라는 그런 구호를 내세우면서 굉장히 뭐 철저하게 시장에 기반하고 또 고객에 기반하고 또 그것이 어떠한 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을 지향을 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굉장히 좀 통합적인 그런 기술 개발 체제를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자동차 강판은 철강에서 가장 이제 수익이 높고 또 가장 좀 어려운 그런 고부가치 기술로 저희가 평가를 하는데 이 자동차 강판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결국은 사용자들이 그걸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시장에서 요구하는 거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전문적인 그런 엔지니어 또 어떤 재료공학자 이런 모든 사람들이 같이 팀을 만들어서 그렇게 통합적인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도 저희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한국과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철저하게 이 단계별로 성과를 체크하는 그런 면도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간단하게 이렇게 마치고요. 오늘 발표와 관련돼서는 그냥 한 가지만 코멘트를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모든 분들이 결국 이렇게 중국의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인풋을 저희가 사실 따라갈 수는 없는 거고 결국은 이제 중국과 우리가 어떻게든 협력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다들 좀 공감대를 가지시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실제로 이 협력이 그다지 활발하지 않은 게 또 현실인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뭐 제가 오늘 처음 말씀을 들었지만 사실 기업 사이드에 있어서도 중국과의 협력이 다른 뭐 일본이라든가 아니면 서구 유럽의 국가들과는 좀 차이가 날 정도로 한국 기업과 중국 기업의 협력이 사실 많지 않았던 게 사실이고요. 그런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중국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은 항상 중국을 이용하려고만 한다. 그리고 이제 뭔가 한국이 좀 뛰어난 게 있어야 협력할 거리가 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어떤 경쟁 우위가 있다거나 아니면 경쟁력의 격차가 있어야 우리가 그들을 리드해 나가면서 뭐 그거를 이제 협력이라고 저희는 생각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가 부족한 거를 상대방한테 얻어내는 것도 그게 어떻게 보면 더 큰 협력 전략이고 협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러한 그 협력이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할 것이냐 또 어떤 것을 얻을 것이냐 그리고 뭐 또 예, 그들한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또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명확한 판단이나 분석이나 이런 게 좀 많은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또 저희가 그런 구체적인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는 보다 좀 더 이렇게 좀 유연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임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상현 박사님 감사합니다. 그 중국 제조업 또 특히 철강 산업의 케이스도 말씀해 주셨고요. 또 코멘트도 해 주셨습니다. 민간 섹터, 중국 민간 섹터에서 관련된 여러 가지 산업 정책이라든지 과학기술 혁신 정책이 이렇게 좀 골든 애플 팀 같이 이렇게 스페시픽하게 또 우리가 벤치메이킹 해야 될 정도로 좀 이런 케이스도 있는 반면에 커다란 정책적인 관점에서는 인터넷 플러스라든지 뭐 제조 2025처럼 각국의 정책이 동질화되는 이런 현상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유사한 산업 정책, 혁신 지원 정책이 있을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아마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따가 또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기술과 가치의 이민철 대표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그 토론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그런 경험도 좀 가지고 있고요. 지금도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한쪽으로는 저희가 인큐베이션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들을 좋은 기술들을 선택도 하고 그다음 비즈니스화시키는 사업화시키는 영역에서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최근에 몇 가지 경험한 것을 토대로 오늘 중국에 대한 분야별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중국과의 협력을 과학기술 협력은 이런 방향으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자료 준비한 대로 168페이지에 보면 제가 기업인 중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중국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도 있고 동남아시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세상을 이들 지역들을 앞으로 한 2-3백년 동안에 200년 300년 동안에 저희들의 주요 시장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기업인으로서 경제인으로서 그런 방향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것인데요. 그런 배경에는 최근에 작년에는 카자흐스탄에 저도 한번 갔다 왔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동남아시아에서 이런 수요가 있습니다만 자기네들의 경제발전의 로드맵상에서 대한민국의 산업발전이 아주 필수적인 벤치마킹 대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의 산업전략과 그 다음에 과학기술 정책을 어떻게 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먼저 노크를 하는 데가 우리나라의 국책연구기관을 노크를 합니다. 그래서 KDI도 노크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과학기술 정책과 관련돼서는 스텝이나, 그 다음에 키스텝도 이제 노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결국은 이 지역의 많은 국가들이, 중국에는 뭐, 물론 중국은 나라가 하나입니다만, 안쪽으로 들어가면, 아직 발전 안 돼 있는 많은 성들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는 전부 다 다운스트림에서 산업 구축을 자꾸 더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산업 구축을 할 적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컨설팅 의뢰라든가, 그 다음에 뭐 정책적인 자문들을 들어오는데, 이 그 중국과 뭐 데이터가, 최근 데이터는 아닙니다만 보니까 중국의 인구나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인구, 이런 인구들을 다 보면 20억 이상이 훨씬 넘어가고 있고요. 국민소득도 보면 우리하고는 조금 전체적인 숫자를 보면 좀 차이가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이들 분야, 이들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하고, 한 앞으로 뭐 50년, 뭐 100년이 아니고 제가 보기엔 한 200년, 300년 동안 이들 시장을 대상으로 우리가 펼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꼭지를 잡아놓은 거는, 그러다 보니까 과학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지난 50년 동안에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경쟁력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기술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기술도 갖고 있고, 건네줄 기술도 많이 있고요. 최근에는,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기술이라서 또 이 국내에서 갖고 있어봤자 쓰지도 못하는 기술들, 내보내고 싶은 그런 기술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내용이란 측면은 우리가 뭘 갖고 있는지를, 기술적인 측면에서 무엇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과정에 대한 겁니다. 사실은 50년, 40년, 50년 동안 우리가 이걸 만들어 오는 과정상에서 우리가 분명히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는데, 그 시행착오를 그쪽은 겪지 않게끔 우리가 해주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그래서 그런 우리가 과정에 대한 리뷰도 해야 되고, 그 다음 과학기술 인력이나 산업 인력들, 엔지니어들 많이 우리가 양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우리가 갖고 있는 인력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고 이들 지역하고 어떤 식으로 매치를 시켜 나갈 건지, 그 다음 시스템에 대한 것들, 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우리가 경쟁력 분석을 좀 해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사실 앞에서 많은 분야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야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거를 보면서 제가 자료를 먼저 받고, 정말 이렇게 많은 분야들을 중국이 하고 있는데 우리 그러면 다 같이 똑같이 우리도 그 분야를 뭘 해야 됩니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협력에 대한 분야 부분도 선택과 집중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냐. 근데 참 사실 선택과 집중이 구호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러면 선택을 할 거냐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그동안 우리가 추격형 경제기를 우리가 꽤 많은 시간 동안 시간을 보내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경박 단소로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폭넓게, 그러면서 경박 단소가 될 수 있는 모든 분야는 우리가 다 손을 대면서 과학기술을 우리가 발전시킨다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과연 이것이 맞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생각해보고 싶은 것이, 과학기술의 효용성이 결국은 제품이나 서비스로 우리가 연계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금 경제적인 이슈들을 우리가 보면 이게 지금 연결이 잘 안 돼가지고 성장 동력을 못 찾아서 우리가 지금 생기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기업 활동하고 좀 밀접한 연계가 좀 돼야 되는데, 기업들의 향후 전략이 어떻게 되냐 하는 것도 과학기술 하는 부분에서 생각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그 주요 플레이어가 될 기업들의 상황을 좀 검토를 해주셔야 되는데, 대기업들은 이미 다 제조업이, 많은 제조업이 해외로 진출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국도 많이 가 있고 동남아도 가 있고 뭐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그 경제 공간이 좀 비어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는데, 결국 이거를 메꿔야 되는 거는 또 강소 중소기업들이 이걸 메꾸자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강소 중소기업들의 수준은 또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과학기술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진도를 나가고, 예를 들어서 중국하고 어떤 협력관계를 맺을 적에, 어떤 분야를 할 적에 어떤 식의 것들을 먼저 하고, 방법을 어떤 분야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할 때, 지금부터 향후에 강소 중소기업을 우리가 많이 우리나라에서 키워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그런 것까지 감안한,
그런 과학기술의 협력 분야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소위 선택과 집중에서 필요한 것이 중국이 무엇을 원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투자를 중국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아까도 앞에서 이 박사님도 그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이제 20조, 19조, 20조 쓰고 있는데 거기 뭐 220조 쓰고 있으면 어마어마한 양인데 양쪽으로는 뭐 어떻게 비교를 할 수가 없을 상황인데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하면서 그러면 그들은 어디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면밀히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그 얘기를 이용태 박사님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저기 700도에서 녹지 않는 그런 어떤 타이타늄 개발을 어디서 쓸까 하는 것을 생각하셨다고 그랬는데 정말 저렇게 많은 투자를 하면서 무엇을 그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지 그 사람들이 원하는 목표가 뭔지를 우리가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고 고민도 하고 알아내서 우리도 거기에 맞는 기업들을 우리도 키워야 될 거고 거기에 맞는 국제협력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냐 해서 선택과 집중에서의 어떤 조건들을 그런 방향에서 찾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것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에는 과학기술을 이제는 제가 여기 가로 열고 과학기술자가 결국 외교관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기업의 그 경제 상황을 보면은 뭐 정말 뭐 총성 없는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파악하려고 해도 기업들이 파악하려고 그러면 파악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기술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저쪽에 있는 과학기술 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무엇을 개발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파악도 해보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과학기술 하시는 역할이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는 뭐 과학을 문화로 생각하고 기술을 인류의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도구로 인식을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 지식을 필요 국가에 공유를 하고 그래서 그들 국가의 경제 성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우리가 기여하겠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인들이 활동을 같이 이런 나라들하고 같이 협력적인 일들을 우리가 전개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구체적으로는 사실은 그 연구재단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토론 자료로도 있습니다만 그동안의 국제협력에 대한 거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더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사실 무늬만 국제협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숫자로만 표현되고 있는 몇 건과 그 다음에 금액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과연 얼만큼 많이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심탄회하게 지금의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체제를 저는 다 내려놨으면 좋겠고요. 내려놓고 다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과학기술 협력이 필요한지 중국과 어떤 과학기술 협력이 저는 과학기술 협력이 중국하고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처럼 해야 됩니까? 하면 저는 그건 반대고요. 지금보다 훨씬 더 실효성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되는데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찾고 하는데 적어도 성별로는 다른 성 여러 이제 중국 여러 성이 있습니다만 그 지역들하고 좀 다른 프로그램을 해야지 또 우리 국제협력 그러면 한 가지 프로그램 만들고 그걸로 획일화시키는 그런 방법을 쓰는 거는 하면은 안 될 것 같고요. 성별로 다른 프로그램들을 어떤 식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좀 더 해보고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몇 가지 지표도 나와서 나중에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 성과 지표와 관련돼서는 과연 기업들하고 얻은 정보들을 기업들하고 얼마나 공유를 했는지 정말 이런 것들도 하나의 성과 지표로 넣어서 프로그램들이 새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좀 더 무늬만 과학기술 국제협력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경제적인 성과 도출이 가능한 프로그램 기획을 좀 해서 그런 것들을 추진해 나가시면 기업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강소 중소기업들을 많이 키워서 중국을 시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데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민철 대표님 감사합니다. 과학기술 협력, 특히 중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어떤 관점을 갖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또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세 분의 토론자분에 대해서 먼저 우리 발표자분께서 혹시 하실 거 있으면 이제 과학기술 한중과학기술협력의 방향과 깊이와
규모 이런 것이 지금 원하는 만큼 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민간 섹터에서 왜 잘 안 되고 있는가, 혹시 지금 현재 R&D 상태에서도 뭐 안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앞으로 잘하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데 분야별로 또 좀 해야 될 분야가 무엇인가, 이런 분야도 말씀해 주실 것 같고요. 그렇게 우리 발표자들 말씀이 끝나면은 플로어에서 좀 그 대덕단지에서 많이 오셨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그 R&D 분야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말씀. 네. 그 지금 우리 이제 신 박사님 자료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수출 대중국 저희가 지금 그 그러니까 전체 우리가 한국은 사실은 자원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전체 우리 GDP 중에 아마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70% 정도 될 거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지금 제일 확장하는 게 이제 대중 무역이죠. 그래서 한 600억 달러. 근데 그게 이제 점점 줄고 있습니다. 지금 13개월째 지금 그 중국 수출 그 증가율이 좀 떨어지고 있죠. 지금 그래서 결국 이건 이제 저희 생존 문제하고 직결된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그 팩트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뭐 OECD에서 발표했습니다. 물론 예측치긴 합니다만은 저희가 2030년 저희 그 성장률이 한 0.56%,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제로 성장이죠. 그러니까 이제 국가의 어떤 경제 성장률은 거의 제로 성장이 되고 수출은 거의 없어지고 그러면 이제 저희 후대는 이제 먹고 살기 이제 힘들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가하게 저희가 우아한 얘기를 할 상황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좀 조금은 좀 시니컬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 특히 그러면 이제 그럼 중국 시장을 기업 입장에서 예를 들면 기업 입장에서 중국을 들어가야 하는데 중국 시장 자체는 이미 환경이 굉장히 변했습니다. 이미 벌써 2000년대 후반 이후에 완전히 변한 상황이고 그런 단순한 이제 가공무역 이런 걸 할 수도 없는 거고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중국의 로컬 기업들의 어떤 그 혁신 능력들이 굉장히 올라갔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 수많은 그런 그 기업들이 생성이 만들어지는데 그 많은 부분들이 해외에서 오는 그런 소위 그 해귀라고 하죠. 해외에서 돌아온 그런 인력들이 와서 중국의 마켓 그 큰 내수 시장을 보고 아이디어를 내고 특히 정부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기업 외에 지금 뭐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 중소벤처 특히 스타트업들을 뭐 해외 진출해라 뭐 중국 가서 시장 가라 그렇지만 실제로 들어가서 운신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그게 이제 왜냐하면 인포메이션 없습니다. 중국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예를 들면 그 2,900개의 상장된 기업 외에 나머지 3,400만 개에 대한 중국의 그 기업들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거의 없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뭐 B2B로 붙으면 당이 깨지죠. 뭐 다 도대체 알 수가 없으니까 이 기업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러면 정부가 할 길이 뭐냐. 당연히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주고 그런 부분에서 리스크를 줄여줘야 한다. 그 얘기는 우리 저 임 대표께서 얘기했지만은 결국은 지방정부, 이제 중앙정부 차원의 협력은 거의 지금 어렵습니다. 특히 한중과기협력 차원에서 중앙정부 간 할 수 있는 건 정말 이렇게 크지가 않아요. 오히려 지방정부와 할 것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그 중간에 이제 그런 지방정부나 그런 그 퍼블릭 섹터를 끼는 B2G2B 모델로 가는 리스크 최소화하는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부 부처들이 얼마나 만들어주냐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보건복지부에서 항주시하고 가서 국장급이 가가지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보건의료 서비스 관련해서.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는 정부 부처가 야 우리 중앙부처인데 중국 지방부처하고 어떻게 가서 뭘 하지? 이런 지금 그 자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빨리 깨한다는 겁니다. 빨리 깨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결국은 우리 그 저는 과학기술 협력 이 용어도 좋지만 이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의 전 밸류체인이죠. 이노베이션 밸류체인에서 그게 R&D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저희 목적이 뭐냐면 알리바바의 그 기업을 파는 겁니다. M&A. 그러니까 연구성과를 창업하고 창업해서 공장을 만들고 공장이 마케팅하고 마케팅해서 상장하고 중국 증시에
글로미는 철저하게 중국 시장에 들어가서 중국과 같이 움직여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숱하게 얘기한 메이드 위드 차이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서 정부가 정말 해줄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 모든 코트라 무역협회 모든 게 가면 다 단독 현지 기관, 우리 단독 현지 기관, 중국 그 기관하고 같이 가는 시스템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아까 정혜수 박사님이 있었던 그 한중 해양 공동 연구센터 같은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그건 완전히 같이 똑같은 하드웨어는 중국이 제공하고 소프트머니 한국이 주고 같이 과제 운영하고 하는 그런 아마 개념이 상당 부분 앞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은 단독의 어떤 그런 그 소위 코트라 패러다임으로 가가지고는 좀 쉽지 않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우리 그 국제 협력에 대한 전반적인 아마 패러다임을 다시 한번 저희들도 좀 정리를 해야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곽상수 박사님. 네. 제가 외람되게 이런 말씀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문제를 알아 문제를 풀 수가 못 풀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국가 생존에 관련되는 일이고 기관과 개인의 장래에 관계된다면 어렵더라도 풀어야 되고 시간이 걸려서 풀어야 되고 옆에 사람하고 협력해서 풀어야 됩니다. 특히 중국은 그런 맥락에서 그게 굉장히 중요함에 불구하고 관심 없습니다. 우리 동료들한테 중국 얘기를 하면요. 싫다는 거야. 왜? 무조건 싫다는 거야. 당신은 괜찮으면 국가는 어떡합니까? 앞으로 미래는 어떡합니까? 그러면 잘못된 거랍니다. 자, 우리 5년 단임 대통령이다 보니까요. 지속성이 없죠. 중국은 소강사임에도 40년 동안 지켜왔고 또 앞으로 50년을 대동사를 목표하고 치밀하게 토의를 하고 그게 합의를 해서 바로 실천에 옮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사람이 수가 적습니다. 자원도 적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정보를 공유하고 중국어도 해야 됩니다. 근데 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과학기술 협력 분야에서요. 제가 92년부터 지금까지 진짜 열심히 지켜봤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 적으려면 책 몇 권 하룻밤 적을 수 있을 만큼 제가 자료도 가지고 있고 할 말이 많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한중관계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과학기술 분야는 비교적 접근하기 쉽습니다. 미래의 꿈을 공유하기 위해서 과거 24년 동안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이해 당사자 관계자들이 모여서 1년이 걸려서라도 그거를 분석하고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전략을 바탕으로 또 구체적인 전술을 세워야 됩니다. 이거 없이 시작하고 허지부지되고 이런 일을 되풀이해 왔습니다. 다행히 우리 야상훈 센터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아마 어떤 조치 취할 것도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임준천 대표이사님께서도 합리적인 방법은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협력 가능한 분야. 특히 협력을 하려면요. 상대가 필요한 높은 수준의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동양사회는 또 신뢰를 바탕으로 됩니다. 이게 관심입니다. 아까 그 우리 그 이 박사님께서 뭐 조금 반농담삼 하신 말씀 중에요. 우리 하층민 볼 필요 없습니다. 중국 14억 중에 8,800만 명의 공산당원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상당한 지식인이고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라를 운영하는데 리더가 몇 명이 필요하고 스마트한 사람이 몇 명이 있으면 그 나라가 움직여 갑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농업 분야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하층민부터 고위직을 만났습니다. 하층민을 만나도요, 옛날 우리 그 고향 사람 만나처럼 마음이 푸근하고, 그 외에 많은 지식인을 만나면 대부분이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그 대한민국도 아닌 사람 있잖아요. 중국이 대부분은 깨어있고, 의식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주말을 방문하면요, 미안한 마음이면 연구자에게 주말에 왜 있냐는 얘기를 제가 수없이 썼습니다. 환영 맞습니다. 우리 동료들한테 연구단지에 주말 얘기하면요, 좀
의하게 보는 게 현실입니다. 어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말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떤 그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했을 때, 아까 제가 그 발표의 마지막에 그 송무백열의 마음처럼 두 나라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걸 전략을 세우고 차근차근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시간에 참석해 주시고 또 인터넷에 시청하신 분들은 뭐 이런 얘기 들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참여하고 계시는데, 의외의 이런 좋은 행사에도 참석률이 제가 볼 때는 조금 섭섭할 정도로 적죠. 네, 이상입니다. 네,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이용태 박사님, 1300메가파스칼 700도씨 이거 가르쳐 주실 겁니까? 제 경험을 좀 들이켜보면요, 한중 협력사 국제 협력이라는 게 이로 이제 수교가 되고 나서 제가 바로 투입이 됐는데, 그때 이제 정부 간에 백인승 항공기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프로그램에 이제 한중 협력 사업이 이제 국가적인 대통령 간의 정상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도 한국에 들어왔고 저희도 중국에 가서 많은 것들을 서로 보았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희한테 하는 얘기가 왜 안 보여주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보여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제 한국을 이해하면서 판단을 하셨어요. 항공 백인승 항공기는 한국하고는 협력 안 되겠다. 기술이 없다. 한국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거는 돈 조금 가지고 있는 건데 그거는 뭐 우리가 정부에서 돈 조달하면 되는 거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중국이 필요로 하는 기술이 있는가, 백인승 항공기를 만들 기술이 있는가 하는 거를 중국 사람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더니 이 프로그램 깨졌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많이 흘러서 중국은 150인승 자체 항공기를 자기 손으로 개발을 하고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직도 여객기 거의 손 못 대고 있습니다. 이건 특정한 분야의 사례입니다. 그러나 저건 그걸로 볼 때에 협력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서로 간에 필요한 게 있어야 됩니다. 중국이 우리한테 원하는 거는 그때 기술이었는데 우린 기술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미래부에서 과기부 미래부에서 돈을 줘가지고 8천만 원을 주면서 당신이 원하는 거를 그냥 아무거나 네 하고 싶은 거를 찍어서 중국 사람한테 2천만 원을 주고 연구원을 네가 선발을 해라.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제 연구를 같이 하는 사람 찾아가지고 2천만 원을 줬습니다. 그 당시에는 중국 연구자들이 개인이 돈을 이렇게 우리 스탁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외부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하는 연구를 연구비를 받은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척 좋아하고 제가 자기를 찍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해하고 그 관계가 지금까지 이어져서 거의 뭐 십몇 년을 뭐 20년을 뭐 그냥 왔다 갔다 뭐 전화하고 뭐 중국 가면 만나고 또 이 사람들 이제 돈 많아져갖고 한국에 놀러 오면 저 만나고 이런 관계가 오랜 시간 지속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우리가 사람을 찍었는데 조금 지나니까 이제 중국이 한국 사람들 뽑아서 쓰는 그런 단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45일 다녀왔다고 그랬는데 중국 가서 깜짝 놀란 게 제 백그라운드를 다 조사하고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그동안의 오랜 관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찍어서 초대하는 역전됐습니다. 그러니까 협력은 국제협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국의 국제협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국 사람이 세계 수준의 톱 레벨의 기술이나 뭐 하여튼 학문이나 뭐든지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바라다보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데 관계에 의해서 데려가지 않는다는 것을 이번 가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즉 우리 스스로가 최고가 연구자가 되어야 다른 데서도 팔릴 것이다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요. 그 다음에 거대 과학은 협력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주선을 협력하자 그랬을 때 중국이 협력하겠습니까? 또는 뭐 뭔 시스템을 만들자고 할 때 협력이 되겠습니까? 저는 협력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떤 분야가 협력이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700도시 타이타늄 합금 개발하는 거는 협력이 가능합니다. 그거를 이용해서 자기들은 자기 시스템을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뭐 뭐를 하겠죠. 그런 분야는 협력이 가능한데
우주 왕복기에 협력하자고 그러면 절대 협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되질 않습니다. 그런 관계에서 우리 실력을 길러서 그 사람들한테 뽑혀가야 되는 협력으로 이제는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기업 간의 협력은 철저히 돈을 베이스로 하는 협력입니다. 그러니까 딜을 해가지고 서로 간에 돈을 벌 수 있는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무슨 과학기술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저는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과의 국제협력은 결론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높은 기술 수준을 가지고 있을 때 협력이 일어난다. 우리 스스로 잘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런 점점 더 기초적으로 협력이 일어나지 돈이 관여되는 또는 국가가 관여되는 대형 시스템은 협력 관계가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경쟁 관계로 자꾸 벌어질 수밖에 없다. 저 이렇게 느끼고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태 박사님. 협력의 전제 조건, 이제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지연됐기 때문에 풀로 토론을 받으면서 스피커들이 좀 말씀하실 수 있게 그래서 가능하시면 뭐 해양이나 기초 거대 과학 쪽도 좀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도 조금 플로에서 혹시 질문이나 뭐 코멘트 해주실 분 네. 잠시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예 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오대건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뭐 하여튼 그 중국이라고 하는 그 어찌 보면 좀 저희 그 자란 배경에서는 장단이 생뚱맞은 그런 국가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변한 걸 보고 오늘 사실 중국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너무 많은 현장에서 좋은 그 얘기들을 해주셔가지고 많이 공부가 됐고요. 제가 최근에 그 안중근 의사 그 얘기를 이제 책 속에서 잠깐 좀 봤는데 이미 100년 전에 안중근 의사가 그 동아시아 평화론을 이제 위승 감옥에서 이렇게 잡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이토 히로부미가 또 그 먼저 그 동일한 제목으로 그런 동아시아 평화론을 내세우면서 결국 그 명분으로 이제 한국 침략을 했죠. 지금 이제 100년이 지났고 중국이 이제 G2가 된 입장에서 이제 우리가 협력을 지금 논의하고 있다는 그런 이제 사실을 조금 직면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제 생각으로는 아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곽 박사님하고 우리 저 이용태 박사님께서 상반된 얘기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저 곽 박사님 얘기 듣고는 야 진짜 중국이 진짜 굉장히 놀랍고 만약에 이제 그 두 가지 질문을 제가 드릴 텐데요. 하나는 진짜 우리가 중국하고 협력을 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대표적으로 하나만 좀 여쭤보고 싶고요. 거꾸로 이제 우리 이영태 박사님께서는 그 우리가 그 중국한테 그 중국이 우리를 이길 수 없는 101가지 아까 이제 그걸 이번에 이제 한 45일간 가서 이제 하시고 오셨대는데 거꾸로 보시고 중국이 진짜 우리하고 협력할 게 이유가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인지 그걸 한 말씀만 저는 이제 플로우에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먼저 조금 몇 개 혹시 조금 더 있으시면은 받아서 다 한꺼번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먼저 말씀 네, 해주시죠. 그러니까 중국과 우리의 공통의 문제, 그래서 환경 문제, 기후 변화 문제, 특히 황사. 이거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잖아요. 미세먼지. 그래서 저는 그 한 20년 전부터 중국 사막화가 되는 지역. 이 땅은 우리 공동의 관심사고 이 땅에 관심을 가진 바이오 과학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잘 자라는 소속 작물을 개발하면은 사막화도 방지하고 황사도 방지하고 두 나라의 문제 식량 에너지 나아가서 지금 탄소 배출을 확보할 수 있다 이거죠. 이런 부분은 굉장히 한중뿐 아니고 다른 뭐 몽골, 중앙아시아 등등하고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후변화는 우리가 두 나라가 좀 더 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거꾸로 역으로 좀 오늘의 사실 주제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그 분야의 기후변화에 대해서 중국한테 배울 게 있습니까 혹시? 아니면은 조금 더 좀 범공용적인 차원에서 지구 그 기후적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대등하게 협력의 사례를 남기고자 하시는 것인가요 혹시? 이 기후변화의 경우는 환경문제의 경우는 배우고 아니고 하여튼 공동의 문제니까 공용의 차원 공동의 문제니까 같이 노력했을 때 서로 공익을 공유한다 이거죠. 그런 맥락에서는 이거는 뭐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 뭐 두 나라가 2030년 탄소 배출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누가 해주겠지 하고 안 합니다. 우리도 안 하고 중국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그런 맥락에서는 이거는 뭐 그 국가 생존과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두 나라는 굉장히 좋은 타픽이 될 수도 생각합니다. 네, 중국에 가가지고 높은 사람도 만나서 얘기하고 아주 서민들하고도 이번에 처음으로 서민을 만나서 같이 살아보고 한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맨날 높은 사람들하고만 하늘에서 회담하고 뭐 국제 한국 대표로 가서 뭐 이런 것만 하고 와서 중국이 잘 나가는 것만 오늘 발표 들으신 것과 같이 이렇게 보고 저도 생각하고 중국을 이해를 했습니다. 이번에 가서 보통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또 그들의 리더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공통의 화제가 항상 제가 그렇게 물어봅니다. 한국 하면 뭐 생각해요? 그러면 한국 왜 가요? 그러면 하나같이 얘기가 한국 드라마, 한국의 누구누구누구누구 그 다음에 한국 가는 이유는 화장품 사러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분야가 한국의 강점입니다. 그러게 한국이 가지고 있는 강점 분야에 대해서 중국 사람들이 지금 한국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의 강점이 없는 분야를 협력하자고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제 중국에 가서 빌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기에는 좀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한국이 좀 앞서 있는 것 같으니까 한국의 장점을 잘 이용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럼 뭐가 제가 가서 이번에 보면서 뭐가 그러면 한국의 장점일까 하고 보니까 점점 도시화가 도시하고 시골하고 방글라데시에 사는 중국 사람들 중공을 보고 온 겁니다. 저는 중공을 보고 왔는데 중국을 본 게 아니라 중공 사람들을 하고 같이 있으면서 느낀 거는 제가 어디 발표를 하러 가게 돼가지고 와이셔츠를 좀 이제 세탁기는 집에 있어서 빌트인이 돼가지고 했는데 와이셔츠를 다리려고 보니까는 다리미 사기가 좀 그래서 옆에 동네 그 방글라데시 동네에 가서 세탁소를 찾았더니 세탁소가 없어요. 이상하다. 왜 세탁소가 없을까? 그랬더니 누구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단벌 신사가 무슨 세탁소에 옷 갖다 맡길 일이냐. 집에서 지금 빨리 빨아서 빨리 다려서 내가 입고 다니기 바쁜데. 그러니까 그런 분야가 아직도 중국에는 많이 있어서 그 얘기는 더 전하면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을 같이 하기보다는 구석구석 밑바닥으로 들어가서 중국이 부족한 부분을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공략하면 협력이 가능하겠다. 경제 뭐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찾으려는 노력을 한국 사람들이 더 많이 해야 되겠다. 겉으로만 보이는 협력 말고 정말 밑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협력을 해야만 앞으로의 한중 관계가 더 또 한국이 더 우위에 서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고 왔습니다. 그 많이 있더라고요. 그 일본 사람들이 저희 어렸을 때 그런 얘기 했거든요. 한국에 오면 돈이 날라다니더라. 돈 벌 일이 많더라. 뭐 이렇게 얘기했듯이 저도 가서 보니까 한국에서는 굉장히 퍼플하게 그냥 뭐 하고 있는데 중국에 없는 것들 많이 있더라고요. 차라리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협력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사업을 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과학기술자 분에게는 중국이 필요한 것들은 아주 첨단의 과학을 필요로 하지 어정쩡 과학을 필요하지 않는다 이런 느낌을 양극을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을 보고 왔습니다. 보고 온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저는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은퇴한 이재설이라고 합니다. 지금 조그만 중소기업에 자문을 하고 있는데 중국에 대해서 지금 좋은 토론들을 하시기에 저도 그런 과학기술 분야 입장에서 한번 그 협력이라 할까요? 미래 전망에 대해서 한번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IAEA 그 저는 원자력
했기 때문에 IAEA에서 비엔나에서 근무했어요. 거기 그 UN 3청사가 거기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UN 공용어들에 대한 이제 그 강좌를 합니다. 직원들 그 언어 능력을. 그래서 이제 중국어 반에 제가 갔어요. 갔더니 거기 한 10명이 왔는데 6명이 한국 분이에요.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딴 나라. 그만큼 이제 한국은 중국에 대해서 관심, 우리가 이제 태생적으로,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또 문화적으로도. 좀 전에 그 저기 그 몇 분이 말씀하셨지, 장점을 살려야 돼, 중국하고의 그 협력의 장점을 살려야 돼. 저는 요 자리가 이제 과학기술을 주제로 하긴 하지만 그 과학기술만 따로 띄어서 협력하려고 하면 저는 해답이 안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몇 분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그 문화가 깔려야 같이 가야 되는 거지 따로 딱 똑 떼어서 과학기술만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중국이나 우리나라처럼 그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긴밀한 게 저는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제가 이제 거기서 그 중국어 반에서 그 국제기구에서 하다 보니까 딴 나라 사람들은 중국 한자가 거의 그림 수준이에요. 그 사람들. 우리는 뭐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어려서 배워서 알고 있고 또 그 한글 세대들이라고 하더라도 주변에서 하여간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배우 좀 알거나 또는 모르더라도 보면 짐작은 하는 수준이 되는데 이 서양 사람들은 그 중국 한자 보면은 거의 그 그냥 그림이지 그 글자로 거의 안 보일 정도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의 벌써 반은 먹고 들어가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다 플러스 그 우리는 삼국지 뭐 공자 사상 빠삭하게 알지만 서양 사람들은 그 거의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옛날에 그 서양 역사를 구조선 구한 말에 배우던 아마 그 비슷한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미 반은 그 중국하고의 협력이 그 딴 나라를 비하나 우리는 뭐 어렵다 이랬지만은 그게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는 이미 반은 먹고 들어간 거고 또 이제 동아시아 차원에서 보면 일본하고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 대해서 지금 몇몇 그 나온 놀랍다 뭐 이런 그게 이제 우리가 중국을 깔봤다는 얘기인데 거꾸로 우리가 이제 일본을 생각하면요. 외국에 나가보면은 그 흐름이 뻔합니다. 이 문명사가 이렇게 유럽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 것 태평양에서 동아시아로 와서 지금 동아시아에서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30년 전에 일본이 딱 한국이고 또 30년 지나서 또 중국이 지금 딱 한국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런 토론을 30년 전에 일본이 한국 그 경쟁자로 해서 토론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그대로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당연한 겁니다. 중국이 발전하는 거 당연한 거고.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게 북한이라는 그 정치 외교적인 만약 북한만 없었다면은 지금 협력이 아마 거의 중국의 일부로 우리는 이미 돼 있을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근데 북한이 중간에 딱 가로막고 있어서 북한은 이제 방해 일종의 그 변수로 방해가 작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해간 그 일종의 비정상적인 어떤 그런 거를 보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것이 예. 해결된다고 보면은 우리는 거의 중국에 이제 거의 반은 이미 협력이 된 거기 때문에 조금 그 문화적인 거를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면은 그러면 저는 중국하고 협력은 세계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나라. 네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체돼서 저녁 식사하시면서 또 계속 말씀들을 나누시도록 하고 랩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국의 혁신 드라이브 정책 이런 추세 이런 드라이브 정책 속에서 중국 R&D의 인풋과 성과가 압도적으로 나타나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포지션이 어떤가에 대해서 사실 이슈를 제기했지만 뭐 많은 답까지는 얻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포럼을 통해서 이슈를 제기하고 관심을 갖고 지혜와 통찰력을 모아서 나갈 수 있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발표와 토론을 해주신 발표자와 토론자 여러분 또 플로어에서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띤 토론과 진행을 해주신 임명진 박상진과 패럴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